있습니다. 이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또 많이 나타냈던 네,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대회 우승 경험도 있고요. 네. 저희 청소년 대표팀의 에이스 선수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박경태 선수, 보라말렐리아 입단이 확정됐던 박경태 선수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형들과 대결, 마지막 고등학교에서 형들과 대결할 때또 어떤 모습으로 더 임팩트를 남겨줄지 이 경기를 통해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맞서는 조승민 선수도 상당히 또 강한 선수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 리허설 경기 때 어마어마한, 정말 대단한 그런 기량을 보여줬던 조승민 선수인데요. 예. 탁구 팬들이 많아요, 조승민 선수의. 탁구 재밌게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릴 적부터 좀 천재 선수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선수이고요. 네. 이번에 스타 컨텐더 대회, 9월에 있었던 대회에서 안지현 선수가 짝을 이뤄서 복식도 우승을 차지했던 조승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자, 이번 대회 8강에 올라와 있는데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쪽은 조승민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수이고 후배, 좀 나이 차이가 그래도 조금 있는 후배 선수이기 때문에 좀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조승민 선수의 성격을 보면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부담의 정도가 달라지거나 그런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을 또 흥미롭게 또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실업선수까지 다 나오는 대회가 팬들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롭지만 뛰는 선수들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또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경태 선수도요, 예전에 좀 테이블을 좀 넓게 쓰다가 최근에 이제 현대 탁구 트렌드에 맞게 탁구대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제 빠르게 빠르게 탁구를 좀 치고 있는데요. 네. 탁구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승민 선수의 양핸드 드라이브, 탑스핀이죠. 이거를 박경태 선수가 얼마나 블럭을 해내느냐, 그 공을 얼마나 견디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좀 좌우가 될것 같아요. 예. 그거를 좀 잘 버텨내면 본인에게 본인도 이렇게 펀치가 있거든요. 좀 공격으로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좀 올 거고요. 네, 재밌는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선수 속으로 시작이 됐는데 바로 선제 공격 날렸던 조승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공을 좀 받아냈을 때 본인의 장기인 양핸드 탑스핀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네, 짧게. 자, 하나씩 주고받는 두 선수의 초반입니다. 네, 박경태 선수 아주 좋은 네트 플레이가 나왔죠. 서브를 놓고 짧게 떨어지자 조승민 선수가 공격할 수 없는 위치에 짧게 네트 플레이를 짧고 낮게 잘 주었어요. 네. 자, 네. 박경태 연속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도 그 리시브 플릭인데요. 탑스핀 플릭인데 아주 경쾌하게 잘 들어갔어요. 적에 들어갈 때는 낮고 빠르게 급격하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어갔습니다. 아, 조승민 조그만한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의 탑스핀도 스피드가 뛰어난데요. 이제 저런 것을 박경태 선수가 과연 몇 개를 좀 버티느냐, 이게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겁 없는 고등학생 박경태 랠리예요. 자, 나갔어요. 네, 그래도 좋은 공격 보여주었어요. 네, 백핸, 포핸, 백핸 세 번 연이은 탑스핀이었는데요. 살짝 벗어나고 말았는데요. 마지막 탑스핀. 이런. 이번엔 버텨냈어요. 조호보의 박경태. 3대 3.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탁구는 이 나이 차이가 절대적이지 않은 그런 종목.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 이길 수 있고 누구든 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탁구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대결 어떻게 될지요. 찬스볼을 내줬고 놓치지 않았던 조승민입니다. 네, 이제 현대 탁구에서 그 블럭, 흔히 말하는 그 수비, 디펜스의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국 선수들, 일본 선수들이 그 공격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런 블럭, 디펜스의 안정성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장기인 그 공격의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게 득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버텨낼 때 언젠가는 찬스가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버텨내는 게 능력입니다. 그렇군요. 박경태 서브였고요. 네, 이런 걸 버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조승민 선수는 뭐 포핸드에서도 백핸드에서도 탑스핀으로 얼마든지 좀 득점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네. 저런 걸 박경태 선수가 버텨낼 수 있으면
네, 본인에게도 찬스가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이게 뚫리네요. 예. 한 두 번은 버텨내는데 세 번째 계속해서 지금 자 뚫리고 마는 박경태 선수입니다. 예, 지금도 이제 포핸드에서 그 탑스핀을 박경태 선수가 좀 했는데요. 네. 스윙의 속도가 좀 약해요. 조금 더 빨라야 저 스핀과 스피드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레시였고요. 7대 3입니다. 조승민의 서브. 백핸드로 받았던 박경태. 자, 버텨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나가고 맙니다. 네, 조승민 선수의 양핸드 탑스핀 좋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허리만 틀어가지고 임팩트 힘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스피드 또 코스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네. 좋은 기술을 구사하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시 선언됐습니다. 8대 3, 5포인트 앞서 있는 첫 번째 게임 조승민. 자, 이번엔 벗어납니다. 네, 범실이죠. 조승민 선수. 예. 8대 4 벗어나면서 넉 점차 타올링 타임이 좋아지고요. 네, 네 선수들이 저렇게 점수차가 좀 벌어졌을 때 본인에게 공격 찬스가 올 때 좀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렇게 가볍게 하려고 할 때 범실도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강한 선수들은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박경태 아쉬워요. 네, 네, 숏 블럭. 네, 위에서 밑으로 예, 깎아 내리치는 블럭인데요. 네. 저게 하회전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대단한 하회전이 걸리는데 알면서도 걸리네요, 박경태 선수. 자, 두 선수가 네트를 맞고 나오는 공이 있었는데 박경태 벗어납니다. 예, 박자가 안 맞았어요. 네. 예, 포핸드 풀리기 가면서 박자가 안 맞으면서 테이블을 좀 벗어났네요. 게임 포인트 조승민. 날카로운 공격 통했습니다. 아오, 엣지였군요, 박경태 선수. 아, 엣지였군요. 네, 엣지가 선언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저도 나간 줄 알았는데요. 네. 박경태 선수가 꾸벅 인사하는 모습. 네. 게임 포인트 계속 이어집니다. 렛. 첫 번째 게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박경태 선수가 백핸드로 잘 버텼군요. 10대 6입니다. 자, 게임 포인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박경태 서브 이번에도 박경태는 렛입니다. 다시 박경태 걷어 올렸고요. 네. 강한 공격 조승민. 첫 번째 게임 따냅니다. 11대 6. 네. 예, 조승민 선수, 박경태 선수가 서브를 길게 넣고 본인이 선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급격하게 들어오는 그 공을 네, 좀 의외의 방식으로 리시브를 했어요. 숏블럭에 가깝게 리시브를 하고 예, 상대의 3구가 약하자 바로 돌아서서 역습을 했거든요. 네. 예, 참 이게 아주 다양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네, 조승민 선수 중원 지역, 미들 지역으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서브도 역시 가운데 많은 서브를 구사하면서 상대를 어렵게 만들었고요. 득점 위치는 어떨지 한번 또 지켜보시죠. 자, 득점은 좌측 상대 네, 백사이드 쪽으로 백핸 사이드였습니다. 네, 득점을 많이 이뤄냈던 조승민 선수입니다. 최고 속도 74.4km를 보여줬고요. 빠르죠. 순간 네. 스윙 속도가 좋은 선수예요, 조승민 선수. 박경태 중앙을 네. 집요하게 공략을 했었는데 네. 자, 게임을 따내지 못했고 평균 공격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 확실하게 본인의 네, 스윙을 네, 못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상대에게 밀렸다는 거죠, 스피드에서. 네. 네, 밀리니까 본인의 스피드가 나오기 어려웠던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게임을 내주고 마는 박경태 선수입니다. 첫 번째 게임 박경태 아쉽지만 박경태가 64강은 추노학교 선수 가볍게 제압하고 올라왔고 32강, 16강에는 실업 형아들을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3대 2로 마지막 게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 경기도 끝까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좋았어요. 좋은. 네, 지금 이제 박경태 선수가 포핸드에서 예, 카운터 탑스핀이거든요. 예, 임팩트 좋았어요. 순간 스피드 좋았고요. 이제 적에 안전하게 하려고 예, 스윙 스피드를 예, 낮추면 아웃이 되는데 예. 힘을 이겨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엔 힘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조승민이 득점을 합니다. 조승민 선수 그 스윙 스피드가 아주 좋고요. 임팩트가 강한 선수여서 공이 아주 무겁게 들어오거든요. 저거를 이제 박경태 선수가 디펜스를 해내야 되는데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엔 네트 맞고 굴절되면서 조승민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행운의 득점 박경태.
박경태 선수의 디펜스 시에 좀 반응 속도를 좀 빨리 하면서 좀 과감한 디펜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엔 조승민의 범실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박경태가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박경태가 앞선 적이 없었는데 일단 두 번째 게임 출발을 잘 하고 있는 박경태. 조승민의 서브. 아, 박경태! 봤어요. 네. 네, 이번에 순간적으로 이게 상회전이라는 걸 알았고요. 돌아서는 것까지 보고 박경태 선수 직선으로 플릭 리시브 아주 잘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좀 액션을 통해서 조승민 선수를 속이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기세를 몰아서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박경태입니다. 네, 박경태 지금 리시브 아주 좋은데요. 네, 지금도 그 빠른 푸시였는데요. 공이 급격히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조승민 선수가 백핸 탑스핀을 하려고 했지만 박자를 맞추지 못했죠. 네. 네 포인트 앞서 있는 박경태입니다. 조승민 짧게 백핸드 탑스핀 대결 받아냈습니다. 잘 버텼어요. 그러나 네. 나갔어요. 네, 물론 조승민 선수의 그 포핸드 탑스핀의 위력이 아주 최고 속도는 아니었지만 박경태 선수 저렇게 반응 속도를 좀 빨리 해가지고 디펜스를 할 때 자기 힘으로 하면은 저렇게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보다 훨씬 좋았는데 이번엔 조승민 선수 성공합니다. 아, 조승민 선수의 이번에 짧은 공이었는데 예. 그거를 이렇게 플릭으로 들어가면서 그런데 저렇게 가볍게 했는데도 저렇게 빠른 스피드가 나오네요. 손목이 참 좋은 선수예요, 조승민 선수. 예. 조승민 선수의 깎았어요, 장점이 보였고 이번엔 받아내지 못합니다. 서브 득점. 박경태 선수가 간파를 했는데도 걸릴 정도로 저도 봤거든요. 네. 엄청난 하회전 백스핀을 넣는 포핸드 서비스였는데요. 이번에 살짝 길게 이번에도 버텨내지 못했던 박경태 조승민 연속 서브 득점입니다. 네, 조승민 노련합니다. 네. 자, 한 점 6대 1이었는데 6대 4까지 또 쫓아가는 조승민입니다. 네, 그 두 점을 쫓아가면서 서비스 가지고 두 점을 쫓아갔거든요. 네. 자, 박경태 약간 쫓기는 입장. 박경태 서브도 좋았어요. 성공합니다. 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이번 박경태 서브는 휘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거든요. 서브가 보였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백핸 탑스핀 박경태 선수의 특기예요. 네, 저 공의 파워가 좋고요. 성공률이 매우 높은 백핸 탑스핀인데요. 네,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자, 탑스핀 강하게 그러나 버텨냈던 조승민입니다. 네, 두 번의 이은 마지막 네 빗맞았어요. 박경태가 약간 서브 리시브 미스로 두 점을 내주고 나서 의기소침해졌는데 공격으로 또 이겨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승민이 또 눌러버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백핸드 탑스핀 할 때 라켓 상단에 맞으면서 아웃되고 말았어요. 네. 자, 조승민 한 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는 지금 아무튼 강하게 임팩트를 하고 있고요. 저 공이 빠르기 때문에 박경태 선수 디펜스를 할 때 블럭할 때 기다리면 안 돼요. 조금 더 타점을 앞에서 잡으려고 하는 반응의 어떤 액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기다리면 늦어요. 워낙 조승민 선수의 공이 스피드하기 때문에 밀립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와, 정말 이 박경태 선수가 잘할 때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승민 선수도 노련함으로 또 박경태 선수를 이겨내고 있는 두 선수의 치열한 맞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는 순간순간 작전도 변화시키고 코스도 변화시키고 공의 강약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노련미로 가고 있는데요. 네. 박경태 선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승민 선수의 저 강한 공을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빠른 반응 속도의 카운터 탑스핀, 박경태 선수 디펜스 시에 약간 카운터 탑스핀을 하듯이 디펜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다리면 늦습니다. 이렇게 봐도 공이 커브를 그리는 게 보이네요. 네, 이거를 볼 수 있는 이런 리뷰 영상 참 좋습니다. 아마 동호회 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네. 연습을 조금씩 해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자, 박경태와 조승민의 8강 대결입니다. 이 박경태 선수가 16강에서 우형규 선수를 3대2로 잡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우형규 선수는 또 어제 안재현 선수들 잡고 올라왔는데 자, 물고 물리는 그런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선배들을 이기고 올라서는 모습은 또 이렇게 흐뭇한 네. 또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작전 시간 이후에도
조승민의 흐름을 끊지 못하는 박경태, 동점을 만드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좀 밀렸죠. 블럭이 7대 7 동점. 박경태가 이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요? 조승민! 성공합니다. 나이스 탑 스핀. 어려운 기술인데요. 네. 지금 낮게 공이 회전이 많이 걸리는 박경태 선수의 탑 스핀이었는데 조승민 선수 기다렸다가 공의 면도 잘 잡았고요. 스피드도요. 네. 야, 박경태 이번엔 포인트 8대 8 다시 동점. 자, 박경태가 실수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패기로 또 맞서 또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의 선제 공격을 어떻게 블럭해내느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수가 나오네요. 예. 그 이전에 박경태 선수 백핸드 탑스핀, 네, 회전이 많이 들어가는 탑스핀이었는데요. 공의 바운드가 좀 높이 되면서 조승민 선수의 라켓 상단에 맞으면서 아웃되고 말았죠. 박경태 선수가 순간적으로 또 잘 피했습니다. 약해요. 네. 약하면 공격이죠, 바로. 그렇죠. 저것도 좀 더 과감하게 능력이 있거든요, 박경태. 안전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과감하게 백핸드 탑스핀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네. 두 번째 게임은 아주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9대 9 동점. 자, 이제 두 번째 게임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데요. 캔디. 네. 이번에는 자,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박경태 선수가 저거를 저는 아주 강한 백핸드 탑스핀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작전이었는지 빗맞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그 슬로우 스피드의 탑스핀이었거든요. 조승민 선수의 태밍을 뺏었어요. 조승민 다시 동점 만듭니다. 네. 그러나 박경태 선수 잘했어요. 저렇게 그냥 대려고 하지 않고 카운터 탑스핀을 했거든요. 빗맞긴 했지만 좋은 모습입니다. 좀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박경태 선수도 더 발전할 수 있어요. 네, 박경태 선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10대 10 동점 듀스입니다. 조승민. 말씀하셨던 노련해요. 그게 바로 반복이 됐고요. 그렇죠. 조승민 선수 이번에 서비스를 위력 있게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넣고 본인이 선제를 하려고 했는데 저거를 맞춰주면 안 되고요. 박경태 선수는 바로 과감하게 공격으로 갔어야 됐다. 과감하게 갔어야 되고요. 그 장면이 지금 승부처에서 두 번 연속으로 좀 아쉬움이 나왔던 박경태입니다. 게임 포인트 조승민. 벗어납니다. 박경태 선수가 상회전 탑스핀 서비를 넣은 것 같고요. 바운드가 되면서 조승민 선수가 라켓에 제대로 맞추지 못했죠. 11대 11. 네, 조승민 선수는 어떤 또 변화를 가져가려고 할 거고요. 박경태 선수는 조금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시 뒤집습니다. 짧게. 박경태! 박경태가 앞서갑니다. 네, 과감하게 백핸드 탑스핀 했죠. 네. 자, 확실히 이 본인을 믿고 과감하게 할 때 승률이 좋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가 기다렸지만 급격하게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내지 못했어요. 조승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서브 득점으로 두 번째 게임은 박경태가 13대 11로 가지고 옵니다. 자, 박경태가 접전이었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를 지켜냈던 두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듀스 상황에서 박경태 선수 그 듀스 이전에도 그 서비스를 할 때 본인이 넣을 수 있는 회전을 다해서 한 번은 상회전, 한 번은 하회전을 가지고 득점을 해냈고 3구에서 백핸드 탑스핀 찬스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했거든요. 이 게임을 가져가는 어떤 동력이 됐습니다. 네, 가운데 공격을 상당히 많이 시도했던 박경태 선수고요. 네, 75%네요. 예. 서브에서. 예, 서브도 상당히 또 잘 들어갔고 공략을 잘했던 박경태 선수였고요. 득점 위치도 역시 중앙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최고 속도는 58.8km.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선수 같은데. 자, 일단은 조승민 선수가 또 워낙 강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조승민 선수가 연속 득점을 두 번, 세 번을 연속 그리고 네 번 득점을 연속으로 했었는데 박경태가 초반에 앞서갔던 게 또 마지막에도 이어졌군요. 네, 저렇게 조승민 선수가 중반에 네 점을 내려가져갔는데 저 때 안 무너지고 박경태 선수가 잘 버텨냈네요. 네, 사실은 이 어린 선수들은 실력보다는 이 멘탈 그리고 상대가 추격했을 때 버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게임 박경태가 상당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잘 버텨냈고요. 네. 1게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적응을 한
그런 모습이죠. 네. 자, 세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흥미진진한 세 번째 게임. 박경태 서브. 어, 좋아요. 아, 박경태. 네. 예, 주먹불 끈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의 예, 그 네트 플라이가 잘 들어간 걸 알았어요. 그러자 공격 자세를 취했고요. 예, 포핸드 짧게 왔는데 중심 이동까지 하면서 백핸드 탑스핀 잘 성공해냈습니다. 아, 이번에 또 네트에 걸리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지금 박경태 선수가 그 공격 찬스가 왔을 때 그냥 하나하나 그냥 넘기지 않고 스핀을 주든지 스피드를 주든지 좀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박경태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경태가 두 번째 게임 따내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온 듯한 느낌. 그렇죠. 조승민은 빨리 불을 꺼야 되겠습니다. 아, 버텨내고 있는 박경태 네. 득점이에요. 두 번, 두 번의 백핸드 블럭 안정감이 있었고요. 코스도 좋았고 공도 낮게 들어갔고 저런 네. 좋은 블럭이 나오면 득점으로 바로 저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분위기 상승세 박경태입니다. 잘 들어갔는데. 아, 조승민. 아, 유연하네요. 조승민 네. 선수. 박경태 선수가 그 리시브가 본인이 잘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네, 그냥 이렇게 손목만 이용해가지고 바로 득점을 해내는 조승민 선수. 아, 어떤 그 탁월한 유연성, 탁월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조승민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승대호를 완벽히 찔렀습니다. 자, 그리고 박경태는 또 한번 맞추지 못했습니다. 한 점 차. 네, 조승민 선수가 이번에 그 리시브를 하면서 약간 그 역회전을 좀 살짝 주는 리시브였거든요. 예. 공 휘어 들어가면서 박경태 선수가 맞추지 못했죠. 동점을 만드는데 동점 만드는 세 개 포인트 모두 조승민 선수가 엄청난 대단한 기량으로 포인트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네, 지금 백핸드 플릭인데요. 커브를 그리는 그런 플릭이었는데 워낙 날카롭게 스피드 있게 들어갔기 때문에 박경태 선수가 블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대 3. 조승민에서 자 길었고 날카로웠고 네. 네. 변화를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브를 넣으면서 조승민 선수가 그 몸은 미동하지 않으면서 손목만 가지고 짧게 놓고 길게 놓고 하는데요. 박경태 선수가 좀 당했죠. 야, 이번에도 네. 박경태가 당했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써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허를 완전히 찔러버렸던 조승민. 근데 몸을 쓰지 않고 공이 테이블에 이렇게 붙을 때 손목만 이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서브를 넣기 때문에 리시브하는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습니다. 네. 네트 맞고 자 네. 이렇게 네트 맞고 넘어오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군요. 한 그렇죠. 포인트 차. 예, 조승민 선수 계산은 분명하게 했는데 박경태 선수에게 어렵게 공을 주려고 하다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죠. 네. 조승민.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5대5 동점. 다시 치열한 경기로 이어지는 두 선수의 세 번째 게임입니다. 네, 박경태 선수 저거를 강하게 치지 않고 회전만 줘가지고 범실을 유도해냈는데요. 간혹 좀 저렇게 할 필요도 있죠. 네. 박경태. 자, 이번에는 조승민 선수가 넘겼던 공이 약간 떴던 네. 것으로 보였는데 회전이 많이 먹혀 있었나요? 네, 일단 해결해내지 못했던 박경태입니다. 네, 좀 범실인데요. 네. 좀 급했어요. 정확하게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급격하게 공격하려고 하다가 맞추지 못했죠. 역전에 성공한 조승민. 빨라요. 자, 조승민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7대5. 조승민 선수는 몸이 아주 빠른 선수예요. 저렇게 짧게 왔는데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치거든요. 다른 선수 같으면 뭐 움직이는 찰나에 공이 올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조승민 선수는 가만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치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죠,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한 점 차. 그러나 박경태도 계속해서 버텨내면서 첫 번째 게임은 좀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두 번째 게임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박경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떴어요. 백핸드. 자, 랠리. 그러나 조승민. 네. 네, 박경태 선수가 조승민 선수가 중진에 좀 떨어지는 걸 보고 공의 스피드를 좀 낮췄는데 중진에서 강한 손목을 사용하면서 백핸드 탑스핀을 하는 조승민 선수의 공 끝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6. 네, 저런 순간에도 박경태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했을 필요가 있어요. 네, 조승민의 서브.
자, 이번엔 서로 아주 낮은 공이 주고받았거든요. 네, 박경선 선수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조승림 선수가 백핸드 탑스핀을 하기 어렵게 낮게 리시브를 했거든요. 잘했습니다. 핸드죠. 많이 깎았어요. 네. 아, 네. 여기서도 많이 깎이는 게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경선 선수가 알았어요. 깎이는 게 알았는데도 네트에 걸릴 정도로 회전량이 많은 백스핀 네. 양이 많은 조승민 선수의 서브입니다.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위력적인 서브였다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9대 7입니다. 튀져 있는 박경태 서브. 네, 엣지예요. 이번엔 조승민 선수 엣지 포인트. 게임 포인트 조승민 세 번째 게임. 네, 박경태 선수의 백핸 탑스핀의 양이 많으니까 조승민 선수가 포워드 스윙을 하지 않고 임팩트만 가지고 공을 넘겼죠. 네, 리시브 넘기지 못했던 조승민. 9점 차가 다시 됐습니다. 그러나 게임 포인트 조승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10대 8. 조승민 선수 입장에서는 두 번의 서브 중에 한 번은 좀 길게 넣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넣었죠? 예, 그리고 네. 작전 성공입니다. 바로 3구에 게임을 마무리 짓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빠르네요, 조승민 선수. 네. 예, 순간 스피드, 임팩트의 정확성. 참 뛰어난 선수입니다, 조승민. 네. 자, 조승민 선수가 또 컨텐더 대회에서 복식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상승세를 또 이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부담스러운 박경태를 상대로 두 게임을 또 따내고 있습니다. 조승민 선수의 공격, 중앙과 상대 백사이드 쪽 계속해서 공략을 하면서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서브는 가운데 중진 지역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네, 짧게는 서브가 많았고요. 예. 네, 길게는 한 번 넣었군요. 득점은 골고루 또 이루어졌네요. 네. 예. 네. 예, 그 본인의 공격이 자신감이 있으면 사실은 그 코스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 공격이 자신이 있으면 사실 어디로 쳐도 본인이 공격 득점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자, 네 번째 게임은 최대 점수 격차. 박경태도 석점 채로 앞섰던 적이 있었고 네. 조승민도 앞선 채로 게임을 마무리 지었고요. 서브시 득점수도 거의 다 비슷했었던 조승민이 조금 더 많았던 그런 장면들. 네. 랠리는 평균 3번, 최장은 6번의 랠리를 보여줬던 두 선수의 네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는 상대적으로 서브시 득점수가 좀 높을 거예요. 워낙 서브가 좋은 선수라. 네. 실점수가 조금 더 높았던 박경태. 네, 5개의 실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 이 데이터도 저희가 지금 유의미해요. 예, 네. 유의미하고 네. 더 정교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전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네. 정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또 연구하고 계시는데 자, 더 정교해진 데이터를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서브 포인트.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만들어냈던 조승민. 네, 저렇게 낮게 쫙 밀려서 들어가는.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저 네. 정말 서브가 참 좋아요. 박경태 선제 성공합니다. 서브가 좋다고 칭찬을 하자마자 조금 범실에 가까운 서브였어요. 네. 높이 떴죠. 그리고 박경태는 또 그걸 바로 반응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대1. 박경태 서브가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승민 버텨냅니다. 네, 박경태 선수 지금 백핸드 탑스핀을 할 때 저보다 조금 더 파워, 스피드를 낼 수 있는데 이번에 한번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좀 강하게 타구를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네. 약해요. 약해요. 자, 약하면 조승민에게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박경태 선수 조금 더 과감하게 공을 좀 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네 번째 게임,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후반에 과감하기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본인이 서브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더 나와야 되거든요. 네. 자, 네트 맞고 또 조승민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걸릴 뻔했죠. 네. 3대 2, 한 포인트 앞서 있는 네 번째 게임 조승민 서브 렛. 박경태 선수는 지금 화면 상단에 있는데 화면 하단에 있을 때 이 뒷모습을 보면 이 하체가 단단한 그런 선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본 선수 중에 가장 하체가 단단한 남자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자, 이번엔 버텨내지 못하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참 어려운 건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 속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조승민 선수가 탑스핀을 하려고 할 때 박경태 선수가 그 공을 기다리면 저렇게 늦습니다.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 더 빠른 반응 속도를 해서 밀리지 않도록 블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한 포인트 더 도망가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조승민 선수입니다. 서브샷 고! 강한 공격! 네. 통합니다! 네, 저렇게 공격 찬스가 왔을 때는 본인이 낼 수 있는 모든 파워를 내야 됩니다. 네. 네, 지금은 냈죠. 일단 서브가 상대 허를 먼저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좀 과감하게 하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반응 속도를 좀 빨리 하라는 거거든요. 네. 디펜스 시에도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거예요, 박경태 선수. 자, 레시 선언됐고 특히 잃을 게 없는 박경태이기 때문에 더 과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빠르죠? 빨랐어요. 빠른 랠리. 자, 그러나 한 번도 버텨내지 못했던 박경태. 잘했어요. 예, 조승민 선수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박경태 두 번 그래도 버텨냈거든요. 네. 예, 저런 디펜스 해야 실력도 늘고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을 받기는 역부족이네요. 조승민이 또 워낙 강하고 또 최근 흐름이 또 좋은 조승민입니다. 그래도 박경태도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런 모습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약해요. 자, 뜨고 말았고요. 찬스볼이 이어집니다. 받아내고 있는 박경태. 결국 버텨내면서 버텨내네요. 조승민의 범실을 유도해냅니다. 네, 아주 강하게 계속 때렸던 조승민이었는데. 네, 받아냈던 박경태. 네, 조승민 선수가 이제 저런 공 실수 잘 하지 않는데요. 예. 3점을 앞서고 있고 하다 보니까 선택을 좀 약하게 했는데 약하게 하면서 범실이 나왔죠. 두 포인트 차 뒤져 있는 박경태 4대6입니다. 아, 박경태 네트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박경태도 뭔가 아쉬워하는 모습. 네, 이번에는 이제 약간 상회전이 걸린 서브 넣어야 돼요. 넣고 본인이 강하게 압박하는 공격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더 강했던 조승민이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8대4. 네, 작전은 분명히 이제 그렇게 가져갔는데요. 범실이 나왔네요. 네. 또 조승민 선수의 그 플릭 리시브가 워낙 빠르게 또 코스 깊게 들어갔죠. 지금 박경태 선수는 상대하는 조승민 선수를 보면서 같이 하면서 이 조승민 선수의 그런 빠른 모습들을 본인의 것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번에는 네. 조승민 선수가 이제 서브 이후에 포핸 사이드에서 스매시 플릭을 가져갔는데요. 박경태 선수의 리시브가 짧게 들어갔지만 낮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런 범실을 유도해낼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임종만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마무리하자 이런 의지가 담긴 작전 타임이죠. 예. 자,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앞선 경기였던 백광일 임종훈 선수의 승자 임종훈 선수와 4강을 맞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조승민 선수가 이렇게 앞서고 있을 때 저런 이제 범실들이 나오는데 임종만 감독이 또 범실이 나올까봐 이제 사실 작전보다도 호흡을 좀 끊어주고 좀 그 정신적인 면, 좀 멘탈적인 면에 대해서 가볍게 하지 마라, 범실하지 마라, 집중해서 해라, 아마 이런 좀 주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네, 국군 체육부대 소속의 조승민 선수 자, 앞서 있는데 일단은 또 작전 시간을 통해서. 끝까지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이례적인 작전 타임이거든요. 네. 그런데 확실하게 좀 어떤 그 집중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작전 타임이었어요. 자, 조승민이 자 작전 시간에 의미를 살리면서 확실히 끝낼 수 있을지요. 강하게 가져가네요. 그리고 바로 강하게 버텨내는 네. 박경태였는데 그 다음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넉점차 조승민은 네. 4강까지 두 포인트가 남아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네. 5대9 뒤져있는 박경태 서브. 박경태 강하게 성공합니다. 네. 저런 과감함인데요. 이번에 박경태 서브를 이렇게 길게 놓지 않습니까? 네, 길게 놓고 받아치겠다는 거였는데 한 번 더 해도 되는데 짧게 했어요. 네. 그러나 조승민 성공하면서 매치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네, 아쉽네요. 한 번 더 할 필요도 있어요. 좀 빠르게 놓고 조승민 선수가 선제하면 그걸 맞받아서 치는 이런 작전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네.
자, 10대 6 조승민 선수는 매치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점이면 4강에 갈 수 있는 조승민. 자, 네. 조승민이 끝내는군요. 조승민이 힘있는 공격, 힘있는 탑스핀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번째 게임 11대 6, 그리고 게임 스코어 3대 1로 조승민 선수가 박경태 선수를 물리치고 4강에 진출합니다. 네, 조승민 선수 그 마지막에 그 3구에서 예, 빠르게 예, 푸시를 했고요. 박경태 선수 선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예, 과감하게 무리해서 파워를 내는 스피드를 내는 백핸 탑스핀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게임 최대 점수 격차 5점. 조승민 선수가 계속해서 네 번째 게임을 리드해 나갔고요. 서브시의 득점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박경태가 서브시 실점이 조금 더 많았고 그렇습니다. 예, 평균 랠리는 3번, 최장 랠리 횟수 7번을 7번. 기록했습니다. 네. 네. 이거를 이 데이터를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데이터인데요. 예. 우리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생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된다면 생활체육에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좋아할 만한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게임을 어떻게 풀어갔고 어떤 흐름에서 내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영상을 돌려보지 않아도 네. 이렇게 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 앞으로 좀 더 정교해질 겁니다. 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재미있게 이 탁구 경기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배재대학교 체육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2021 대전광역시 그리고 석정도시 개발이 함께하고 있는 올스타 탁구대회 남자 단식 8강 두 경기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남자 단식 8강 세 번째, 네 번째 경기는 좀 텀이 좀 있습니다. 현재 지금 5시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5시부터 이 경기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는 6시 20분으로 예정돼 있는 여자 단식 준결승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희, 최효주, 이은혜, 네. 윤호빈, 유효빈 예. 이 네 명의 선수가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여자 단식 준결승 경기로 돌아올 거고요. 아마 스트리밍으로는 저희 목소리 없이 8강 세 번째, 네 번째 경기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 단식 준결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대전 배재대학교 체육관입니다.